아래 그림의 7개 영역인 ABCDEFG 영역을 빨강, 초록, 파랑의 세 가지 색으로 칠하려고 한다. 같은 색을 중복하여 사용해도 좋으나 인접하는 영역은 서로 다른 색으로 칠할 때 칠하는 방법의 수를 구하시오. 인접한 사각형은 한 변을 공유하는 정사각형을 의미한다. 이거 지금 봐도 지금 C하고 G. 요걸로 판단하면 되겠네. 즉, C하고 G가 같은 색을 칠한다 했을 때, 이건 세 가지죠. 세 가지 중에, 이제 뭐, 이렇게 빨강을 칠했다 합시다. 빨강을 칠하면은, D에는 두 가지 되고, F에도 두 가지 되겠죠? 두 가지 되고, 그다음 B. B는 요거 한 가지 색만 아니면 되니까 두 가지 되고, A도 두 가지. 그다음에 E도 두 가지 되겠네. 그러면은 3 곱하기 2의 5제곱 32는 96이 됩니다. C하고 G 색깔이 다를 때. 그러면은 색깔이 다르면은, 여기에 이제 세 가지 색을 중에 하나를 고르게 되면, 만약에 파란 걸 골랐다 합시다. 그럼 G는 뭐 다른 거, 빨간 거 이런 거 칠해야 되잖아. 그죠? 두 가지 색에서 골라야 되지. 그죠? 이렇게 다르게 칠해야 돼. 이렇게 해놓고 보니까, 여기 D는 두 가지 색 빼니까 한 가지밖에 안 돼. 여기도 한 가지밖에 안 돼. 그럼 B 같은 경우에는, 근데 이제 요거 한 가지 재야 되니까, 두 가지 되고, A 두 가지 되고, E도 여기도 두 가지 되겠네. 자, 이런 식으로 됩니다. 3 곱하기 16은 48이 되죠, 이거. 48이 되고, 96 더하기 48은 14, 14, 144가 됩니다.